루아커피.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드셔보신 분들은 많이 없어도 한 번이라도 들어보긴 했다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이게 고양이 똥으로 만드는 커피라고 유명한데 사실 고양이 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루아커피는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데 정식 명칭은 코피 루악. 코피가 커피고 루악은 사양 고양이거든요. 근데 이 사양 고양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이랑은 좀 달라요. 먼저 다른 동물들을 생각해 볼게요. 오리 너구리는 너구리가 아니죠. 레서 판다도 판다가 아니고 코뿔소도 소가 아니고 지드래곤도 드래곤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향 고양이도 이름에 고양이가 들어갈 뿐이지 고양이과가 아니라 별도의 과로 분류되는 다른 동물이에요. 오늘은 이 사향 고양이에 대해 알아볼 건데 지난 영상에서 동물을 분류할 때 뭐 역개문, 강목, 과속종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단계별로 이 사이사이에 상, 하, 아 이런 문자들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분류하기도 한다고 했었어요. 사양 고양이는 포유강, 식육목, 사양 고양이과 동물인데 여기서 포유강은 포유류라는 말이고 식육목은 뭘까요? 이게 먹을 식에 고기 육자를 써서 고기를 먹는 무리? 이게 맞긴 한데 식육목 동물들이 모두 육식동물인 건 아니고요. 모든 육식동물이 식육목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육식을 하는 포유류를 떠올려 봤을 때 대부분 이 식육목에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이 식육목 동물들은 고양이 암목과 개 암목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건 고양이과 개과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더 상위 개념이죠. 먼저 개 암목에는 당연히 개과가 있고요. 곰과 족제비과, 라쿤과 레서판다과 등이 이 개 암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레서판다는 스컹크나 라쿤과 같은 족제비상과라는 그룹에 들어가거든요. 곰과 동물들보다는 족제비랑 가까운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판다는 곰이니까 판다랑 레서판다는 이름에 판다가 들어가는 것 빼고는 관련성이 크게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양이 암목에는 당연히 호랑이, 치타, 표범,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속한 고양이과가 있고요. 하이에나과랑 몽구스과가 사양고양이 하목에 속해요. 그리고 사양고양이는 사향고양이 하목, 사향고양이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향고양이과 안에 여러 속 여러 종의 사향고양이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사향고양이는 고양이보다는 하이에나랑 더 가까운 동물이에요. 그리고 생김새도 고양이과 동물이랑은 좀 다르죠. 따라서 사향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양이 한 종류가 아닌 거죠. 아 그러면은 루아커피는 고양이 똥이 아니라 사향고양이 똥으로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커피는 생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커피 열매를 재배하고 과육을 제거하고 발효시키고 씻고 건조하고 볶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아는 커피 원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루아커피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 커피 열매를 사양 고양이한테 먹입니다. 그러면 껍질이랑 과육은 다 소화가 되는데 원두는 소화가 안 된 채로 같이 배설이 돼요. 그러면 이 똥이 묻은 원두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볶으면 루아커피 원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양 고양이한테 먹여서 똥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걸러내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똥으로 만드는 건 아닌 거죠. 아무튼 생산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대량 생산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생산량이 많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아주 비싸요.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통 커피 원두를 사면은 100g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루아커피는 100g에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먹을까요? 뭐 일반 커피와는 다르다, 향이 압도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게 커피 열매가 사양고양이 몸에서 소화되는 동안에 위에서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커피의 향과 맛이 더욱 증진된다고 해요. 일반 커피랑은 좀 다른 맛과 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수유층이 꽤 두텁습니다. 근데 사실 이 루아커피가 동물학대로 아주 유명한 음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사양고양이가 돈이 된다는 걸 깨달은 농장주들이 루아커피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사양고양이를 최대한 많이 잡거나 사와서 굉장히 좁은 철창에 가둬놓고 커피 열매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 원두가 가득한 똥을 싸겠죠? 이걸 사양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무한반복시킵니다. 완전히 학대죠.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1인당 GDP가 1000도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커피가 1kg에 1000달러가 넘는다. 눈이 돌아간 거죠. 이 사양고양이들은 우선 커피 열매만 먹다 보니까 건강이 좋을 수도 없고 엄청나게 좁은 철창에서 키우기 때문에 야생 사양고양이에 비해 거의 4배 정도 빨리 죽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부른 대참사죠. 문제는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이런 야생동물 거래 그 자체에도 있어요. 지금도 천산갑, 사양고양이처럼 돈이 되는 동물들이 암암리에 계속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야생동물 불법 거래가
협약의 위반이나 환경 보호에만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전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코로나19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시나요? 코로나19 정식 명칭이 이거거든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형.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이 아직 논란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박쥐의 바이러스가 천상갑을 중간 숙주로 인간에게 전염되었다는 게 중론이죠. 근데 여기 2형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2가 있으면 1형도 있다는 말인가요? 맞아요. 1형도 있는데 1형이 뭐냐? 이 앞 글자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2003년에 중국에서 처음 발병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사스죠. 그리고 이 사스는 박쥐의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인 사향 고양이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된 바이러스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향하는 칼끝이 결국 인간을 겨누고 있는 거죠. 단순히 동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루아커피와 사향 고양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채널 성장과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